요 근래에 혹시 물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많아서, 남자여서, 내가 울면 안 돼서? 여러 이유들로 인해 눈물을 흘리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빠들은 눈물에 많이 인색합니다. 어깨를 짓누르는 짊어진 짐의 무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교육도 사실 한몫합니다. 남자는 울면 안 돼. 남자는 세 번만 울어야 돼. 사내 자식이 울면 뭐뭐 떨어져 등등의 말로 우리의 슬픈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받고 저희들은 자라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정이 솔직해지는 법도 배우고 시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황폐해지는, 외롭게 황량해지는 마음은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이 책은 엄마라는 명사로 어른들에게 주는 위로입니다. 엄마, 힘들 땐 울어도 괜찮아. 출간된 지좀된 책으로 중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준 숙제로부터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인천의 두 중학교 학생들에게 몰래 부모님을 칭찬한 후에 그 내용을 솔직하게 일기로 쓴네 줄짜리 투박한 일기들의 이야기입니다. 울기도 했고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칭찬. 말만 들어도 좋습니다. 칭찬을 시작하는 사람의 눈과 입을 긍정적으로 만든다고 합니다. 긍정의 눈과 입에서 흘러나오는 칭찬은 메마른 마음에 생기를 뿜게 만듭니다. 자녀도 부모를 칭찬할 수 있다. 자녀의 말 한마디가 부모를 감동시키고 부모의 행동을 변화시켜서 자녀의 눈높이로 다가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을 보고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았다는 선생님. 부모님들도 너희들처럼 칭찬을 듣고 싶어 하시고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 뭔가 달라지실 거야 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 부모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 집은 안 돼요 라고 응답한 아이들. 그럼 우리 한번 시험 삼아 부모님을 칭찬해 보자. 이렇게 시작된 부모님 칭찬하기. 엄마에게 자기를 낳아준 것 감사하다고 칭찬했던 아이. 칭찬을 했더니 아빠가 10년 만에 빨래도 하시고 엄마가 너무 좋아하신다고 자랑하던 아이. 처음에는 웃으시다가 나중에는 장난도 치시고 뇌물도 주시면서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좋아하는 아이. 책 속에 소개된 엔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TV를 보고 계시길래 앞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했더니 TV 안 보인다 비켜라 하셨다는 부모님. 신발끈 매 주시는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빙신이요? 이것도 못하게? 연박을 먹었다는 아이. 춥고 늦은 밤 태우러 오신 아빠를 보면서 따뜻하다고 내 생각해서 히터 틀어줘서 고맙다고 했더니 내가 추워서 틀은 거요 라는 아버지. 운동 열심히 하시는 아버지를 보며 가슴이 아름답다고 했더니 내 가슴? 부럽지? 그렇게 호탕하게 웃으셨다는 아버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다. 너무나 익숙한 말이지요. 혹시 누군가를 칭찬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님 요 근래에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있으신지요? 칭찬은 쑥스럽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곰곰이 생각할수록 듣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가루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하루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칭찬해 주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면 거울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그동안 애썼다, 나름 잘 달려왔다라고 토닥여 주면서 칭찬해 주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감히 한마디 전합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 빛나는 선물입니다.